안녕하세요. 의사 엄마. 모델 아빠입니다. 그리고 아기입니다. 네. 이제 봐야지. 아들. 봐. 저기 봐. 아빠 저기 봐봐. 자, 저희가 드디어 네, 제 와이프가 드디어 네 튜닝을 했습니다. 네네. 자, 잘했죠? 네. 네. 잘했고 지금 조금 멍이랑 붓기가 있어서 네, 부득이하게 마스크 끼고 촬영을 했고요. 또 부득이하게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운동도 못하지만, 저희 또 꾸준히 또 식이요법을 진행을 하고 있죠. 네. 네.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조금 찌긴 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. 강력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관두면 살이 찝니다. 네. 그건 또 저희가 회복이 되면 다시 열심히 해서 또 감량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저희가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식당에 갔다 왔죠. 네. 네. 그래서 또 그 또 힘으로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죠? 네. 네. 또 회포가 좀 풀렸나요? 조금? 그렇죠? 네, 네. 네. 저희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와이프가 이제 붓기나 멍 때문에 운동을 못 하고요. 네.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또 계속 운동을 진행을 해서 더욱더 또 업그레이드 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? 네. 네, 네. 그렇죠? 아들 그래 안 그래? 아들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요. 왜냐면 오늘 예방접종하고 왔거든요. 그쵸? 그쵸? 아 맞아, 축하해줄 일이 있습니다. 저희 아들 200일이 네. 200일입니다. 그리고 이번주에 저희 구독자 500명도 됐어요. 우와. 우리 시즌 감사합니다. 때 막 100명 넘었다고 엄청 좋아하고 했었는데 네. 감사합니다. 지금,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 많이 또 부족하고 저희가 또 끼가 없잖아요. 맞아요. 재미는 끼도 없고 이러는데 500명씩이나 저희를 봐주시고 와, 구독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복이 감사합니다. 되고 난 다음에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해줘. 감사합니다. 빨리 해줘. 빨리 쫄아보지 말고. 응? 감사합니다.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자, 저희가 그래서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더욱더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으로 또 업그레이드된 얼굴로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. 네. 아무튼 그럼 저희는 네 이번 주 영상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또 그 또 식당에 간 거 이런 거를 브이로그식으로 해서 네, 이번 주 영상 나갈게요. 네. 자, 그러면은 뒤 브이로그로 쇽. 너무 올드한 예능 스타일인데? 그래요? 아, 그럼 어떡할까요? 암튼, 네, 저희는, 다음번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 안녕.
자, 여기 어디죠? 양재천입니다. 예, 제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산책로예요, 여기. 양재천이고요. 와이프의 또 고향이죠. 예. 데이트할 때도 맨날 여기 오고. 예, 제 와이프 지금 드디어 코수술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이틀이 지났어요. 오늘 이제 코 안에 있는 솜을 뺀다고 하죠. 그러면? 네. 예, 많이 답답하죠? 네. 예, 병원 가기만 해 기다리다. 네, 저희 또 코에 이거 솜 빼기 전에 지금 운동하러 왔죠. 가볍게 붓기나 좀 붓기 빼고 또 지금 땀 흘린 운동 못 하니까 지금 이렇게 산책이라도 할 겁니다. 자, 가시죠. 짜자잔. 자, 저희 지금 코 안에 뭐 제거하고 왔죠? 네. 네, 지금 수술 후 이틀 후고요. 드디어 이거 와이프가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운동에 대한 포상으로 여기로 왔습니다. 네. 그쵸? 네. 네. 맛있게 드세요.